자, 그러면 레인보우 54강 서제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서제스트 같은 단어가 제목이 조금 의아할 수 있어. 서제스트와 인시스트라는 아이를 함께 배울 건데 그 아이들은 대학 성능력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법으로서 이 아이는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던 수일치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라볼 아이고, 보통 서제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수일치가 안 된다, 예외다 하는데 뭐 예외는 없어. 다만 이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대승에 나온다는 얘기는 모의고사 혹은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유형이란 얘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정말 예외 현상이 아닌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서제스트에 뒤에 있는 것들이 수일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서제스트 했어. 자, 일단 이게 중요해. 서제스트 했어라고 했어. 서제스트는 제안하다 아닌가? 아, 그렇게만 안 돼. 서제스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두 가지의 의미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버려. 알겠지? 자, 그래서 클린으로 한번 해볼게. 근데 클린을 안 고를 가능성이 좀 있어. 왜냐면 봐봐. 자, 앞에 ED잖아. 그럼 우리 아이가 알기로는 과거면 과거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제일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볼수 있는 거야. 그렇지? 클렌즈로 가볼까? 자, 제인이 3인칭 단수니까 당연히 현재를 쓰려면 클린즈를 써야겠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클린드로 쓴다면 앞에가 과거니까 이것도 과거로 써야겠죠 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세 가지 답안지를 고르는 사람들은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다면 이 헷갈리는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냥 외워서 한 가지 답안지를 고집하면 되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좀 맞네. 뭐 열심히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필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필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제목에 큰 카테고리를 나눠주자면, 일단 테이블이 한 개, 두 개, 두 개야. 아, 너무 좋다, 그치? 두 개나 돼. 그런데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 이걸 알면 이걸 아는 거고 이걸 알면 이걸 아는 거야. 근데 왜 나눴어요? 일단 생긴 게 달라. suggest는 SUGG고 insist는 IN 블라블라야. 그치?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 그러니까 거의 90% 똑같은데 해석상에 있어서 10% 유의할 점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정답 오답률이 좀 갈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선생님 표를 하나로 만들까 하다가 아예 아니다, 필기 조금 더 공들여 해서 확실하게 만든 게 낫겠다 해서 이제 표를 두 개로 뽑겠어요. 자, 그러면 당위 동사의 그 이름 뜻부터 한번 살펴보고 바로 필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당위 동사에서 당자는 당연히 라는 뜻이고요, 위는 될 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령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명령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should와 must. 근데 must는 법적인 의무. 그러니까 그거 안 지키면 감방 가는 거야. you must obey the rule. 너는 그 규칙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감방. 그지? 근데 you should, 도덕적인 의무야. 뭐 그거 안 지킨다고 뭐 법이 접촉되는 건 아니지만 좀 욕을 먹어. 그렇지? 불법은 아니지만 좀 욕을 먹어.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떨어졌어. 그런데 뭐 불복 승소를 한대. 이 선거에 승복할 수 없어. 이 선거가 뭔가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지? 그럼 그거에서 승소, 얘는 소송을 거는 거, 그거는 합법이야.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뭐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아니면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슈드는 갈라지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자, 인시스트로 가볼까요? 제목이 똑같아요. 인시스트도 당위 동사를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거의 되게 똑같은데 인시스트는 이 당위 동사랑 어떤 점이 다른지만 얘기하고 이제 바로 필기 시작할게요. 자, suggest는 당위 동사로 쓸 때와 아닐 때가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데 인시스트는 똑같아요. 자, 미리 정리하자면 suggest는 안 적어도 돼요. 당위 동사를 쓸때 제안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제안하다라는 건 그렇게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종의 명령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suggest가 그냥 일반 동사로 쓰였을 때는
암시하다는 뜻이에요. 암은 어두우람자고 시자는 보여주듯이 어둡게 보여준다는 얘기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삥 말을 돌려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너 뚱뚱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날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좀살좀 쪄야겠다. 아 이것도 직설적이구나. 예를 들면 좀뭐 열심히 달리기 해야겠는 걸? 아니면은 좀 많이 먹어야겠는 걸? 나는 좀 예를 들면 말랐어. 그렇지? 예를 들어. 그러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 말랐네? 그럼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잖아 내가.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 좀 많이 먹어. 그것도 뭐 기분이 좀 딱히 뭐 어쨌든 뭐 이런 거야. 이 암시는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걸 얘기해. 근데 이 아이는 그 조사 똑같아. insist는 당의 동사를 쓰여도 주장하다고 일반 동사를 쓰여도 주장하다야. 그래서 이 suggest가 원래 대수능에 처음으로 나왔어. 근데 사람들이 이 답안지를 외워버리니까 다음에 대수능에서 이걸 바꿔버린 거야. 근데 insist는 해석이 똑같으니까 이제 못 건드리는 거지. 이 버전이나 이 버전이나. 그 말은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 이게 독해 시간인가? 아니 해석해서 맞냐 틀리냐를 고르는 건 문법이 아니야. 문법으로 맞냐 틀리냐 혹은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해석은 마무리야. 문법에 룰을 적용을 시키고 해석에 따라가는 거지. 해석해서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고른다. 그게 문법 공부야? 그치?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거 어떻게 푸는 건데요? 그건 지금도 공부할 거야. 알겠죠? 필기할게요. 자, 필기할 때는 쌤이 이제 밑줄 쳐놓은 아이들은 그대로 쓰되, 예를 들면 여기 I suggest that he should exercise 같은 경우는 쌤이 그대로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준 아이들은 눈여겨보기만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꼼꼼히 적으면서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 있는 문장이 이제 어떻게 변환됐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서 쌤은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출 테니까 너희들도 영상을 파워즈 해놓고 필기를 다 하면 다시 테이블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잠깐 멈추고 테이블 1 필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should라는 라인은 생략 가능해.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의 원형, 그치? 적어줄게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빨간색 봐봐. He exercise 동사 원형이야.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 만약에 현재로 써야 된다면 he니까 exercises로 쓰던가, 과거로 간다면 exercised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대체 he에다가 exercise 같은 말이 붙냐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suggest는 현재니까 현재로 가야지. 그러니까 exercises. 밑에는 suggest도 과거니까 과거로 가야지. exercised. 둘다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현재니까 현재로 받는 거 아니고 과거니까 과거로 받는 거 아니야. 영어의 동사 시제는 두 개야. 현재와 과거. 근데 현재로도 쓰지 않고 과거로도 쓰지 않아. 그럼 시제를 아사가 버리겠다는 얘기야. 즉, 동사 원형으로만 써. 왜? 자, 여기 볼까? I suggest. 저는 suggest 합니다. 일단 제안하도록 가볼게. 자, 저는 제안해요. 제안은 뭐야? 당연히 될 위에 그렇게 된다는 거야. 네가 운동을 안 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당위야. 그게 제안인 거고. 그지? 그래서 나는, 나의 제안은, 네가 뭘안 했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should, exercise, 운동하는 걸. 그치? 근데 봐봐. suggest가 뭐라고? 당위 동사라고. 이 suggest가 이미 명령의 이름을 내포하고 있어. 명령의 의미를. 그러면 굳이 should를 다시 써서, 명령, 명령,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용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should를 생략하는 게 가능해. 써도 돼. 그럼 뭐 같은 말두번 하는 거지. 반복하는 거지. 강조하는 거지. 하지만 빼도 돼. 써도 돼? 빼도 돼.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예문은 대 빼고 이거 접속사 대시니까. 그렇죠? 빼고 우리 대자는 생략 가능하다 했죠? should 빼고. 그래서 I suggest he exercise가 되는 거야. 자, 밑에 가볼게. 자, 마찬가지야. 대 빼고 should 빼서 I suggested he exercise 되는 거야. 즉, suggest가 당위 동사를 쓰인 경우에는, 제안하다로 쓰인 경우에는, 명령하다는 의미를 쓰인 경우에는 suggest도 exercise로 받고 suggested도 exercise로 받아. suggest가 됐든 현재가 됐든 suggested가 됐든 과거가 됐든 무조건 다 동사 원형으로 받아. 그렇지? 현재에 맞춰 주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맞춰 주는 것도 아니야. 시제에 맞춰 주는 게 아니야. 동사 원형에 맞춰 줘. 알겠죠? 자, 근데 오른쪽으로 가 볼까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 야, 걔 사실 운동 안 해. 근데 좀 해야 될것 같지 않아? 라는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치자.
그치? 즉, 안 했다가 아니라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의미로 얘기하고 싶어. 야, 걔 운동했어. 근데 했는데 왜 했다고 얘기해? 뭐안 믿나 보지, 뭐. 모르나 보지, 뭐. 그래서 암시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 서제스트가. 그러면은 어두울 암체에 보여줄 시자, 즉, 돌려 말하는 거야. 논지시 돌려 말하는 거야. 그치? 야, 실은 있잖아. 그래서 이때 서제스트가 그런 느낌이야. 야, 실은 걔 요새 운동한대. 뭐 이런 느낌. 내가 운동해! 라고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야, 걔 아마 요새 좀 운동을 하지 않냐? 그치?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서제스트라는 표현을 써. 됐죠? 자, 그런데, 그럼 너희는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어. 쌤! 그럼 만약에, I suggest로 주어지고요. 만약에, he exercise가 맞냐? he exercises가 맞냐? 라고 물어본다면, 요 앞에 있는 문제처럼, suggested라고 주어지고, 이게 맞냐? 아니면은, 뭐, 이게 맞냐를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맞을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이건. 당위 동사를 쓰였다면, should가 생략돼서 clean 동사 원형을 쓰던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암시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이렇게, 시에 일치시키던가. 그래서 클린이냐 클린드냐 그렇게 돼. 알겠지? 자, 근데 가볼게. 봐봐. 자, 클린이라고 하면은 당위야. 즉, 안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청소 안 했어? 좀 해. 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게 일단 정답이 돼. 근데 클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했어. 했는데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봐봐. 봐봐. 했는데 했다고 얘기한다고? 돌려 말한다고? 자. 이게 얼마나 웃긴지 보여줄게. 나는 돌려 말했어요. 제인이 청소를 했다고. 제인이 청소를 했다고 돌려 말했대요.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돌려 말한 거야? 자, 돌려 말하는 내용을 보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맞아. 자, 볼까? 여기도 좀 어려워. 근데 이해 못해 상관없어, 그래서. 자,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야, 청소 좀 해. 돌려 말하는 거. 방이 조금 어지럽네? 그치?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방이 어지럽다고 돌려 말했어. 이렇게 가야지. 이게 돌려 말한 내용이야? 돌려 말한 내용이 아니잖아. 이해 가요? 근데 쌤, 그럼 여기다 왜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그치.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사실. 돌려 말한 내용이 아니거든. 이거 돌려 말하는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예문이 달라지면 기준 교집합이 없어져. 비교하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예문을 그냥 일치시켜 버린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봐봐. 돌려 말한다고? 자, 그럼 뭐가 맞을까? 돌려 말하려면 왼쪽 돌려 말하려면은 이 오른쪽처럼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야. 야, 그건 아마도 운동하고 이게 돌려 얘기하는 거야? 뭐 돌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치? 돌려 얘기하려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돼? 자, 방이 좀 청소 좀 해라가 아니라 좀 바닥이 어지럽네. 방이 굉장히 개성적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돌려서. 그치? 뚱뚱해가 아니라 아, 좀 오늘 뛰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돌려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야, 얘는 사실. 하지만 예문을 이렇게 적어준 이유로 쌤이 구별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알려줄게. 자, 구별하는 방법 가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지만 쌤이 이제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 거야. 알았지? 자, 그럼 결론 얘기해볼까? 제일 위에 빨간색이 심해. 안 했음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자. 아니면은 했는지. 즉, 당위와 아닌과의 차이는 이미 했냐 안 했냐야. 안 했으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하나는 했는데 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 문제 풀이 알려줄게. 자, 히, 야! 너! 운동해! 어때? 사람한테 운동하라고 할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근데 요 히가, 예를 들면, 뭐, 체어라고 해보자. 의자라고 해보자. 자, 의자야! 운동해라!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명령의 의미로 해석이 되면 당위로 쓰인 거고, 아니면 오른쪽처럼 암시로 쓰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야! 운동해! 된다! 그러면은 동사 원형으로 가면 돼. 근데 아니다! 그러면 그냥 시제를 지시켜버리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문을 받아 적으면서 뭔가 생각을 했어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말은 사실 세모.
내용 3. 그다음 적절한 최상의 표현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실제 쌤이 문제로 보여준 거고요. 일단 문제 풀이까지 들어가면 이제 좀더 확실해질 거예요. 자, 다음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예문. 자, 필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앞에랑 맥락이 아예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필기 시작할게요. 자, 쌤은 영상 멈출 테니까 멈추고 필기 다 하고 돌아오세요. 자, 이제 필기가 됐으면 요 테이블 2를 정리할 건데, 테이블 1, 2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살펴볼까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인시스트는 왼쪽에 있는 아이나 오른쪽에 있는 아이나 그 의미 자체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기 볼까요? 자, 첫 번째 의미, 주장. 근데 얘도 주장이야. 얘도 주장이고 얘도 주장이야. 근데 주장의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장은 이 왼쪽에 있는 당이야. 야, 너안 했어? 공부? 좀 해. 야, 내일 시험이야. 공부 좀 해. 왜요? 네 공부 안 했으니까. 그치? 근데 이건 이거야. 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당사자에게, 공부를 안한 당사자에게, 야, 공부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성윤이가 공부를 했어. 근데 엄마가 안 믿어. 성윤아, 너 공부 안 했지?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 어머니, 성윤이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어머니께서 안 믿어주시니까. 했는데 상대방이 안 믿어서 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장하는지도 사실 달라져. 이거는 당사자한테, 아, 안 했어? 빨리 임마. 이거는, 아, 얘 했어요. 아, 믿어줬어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장은 주장인데 약간 다른 주장이야. 안 했어. 해라. 했어. 믿어줘. 그치?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랑 똑같은 거지, 이거는. 뭐?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그치? 근데 이거는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뭐야? 이거 뭐야? 제안하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암시하다는 말로서 해석이 좀 달라져. 그치? 자, 이거 적어볼까? 여기다 이제 적어놔. 이건 제안한다는 의미로 쓰였고, 이건 암시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해석이 달라졌단 말이야. 당위와 사실 전달의 의미가 달라. 그치? 근데 이 아이는 당위로 쓰일 때도 주장이고, 해석이. 사실 전달로 쓰일 때도 주장이야. 이게 뭐, 다 똑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면 잘 봐. 자. 중학교 문제와 고등학교 문제 난이도가 틀려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조금 구별해서 갈게. 자, 일단 너희들이 이제 오해할 게 있는데 사실 이 세모는 세모가 아니야. 알았지? 이 세모의 의미가 진짜 세모가 아니야. 자, 쌤이 아까 전에 이 세모라고 했던 논지는 뭐였냐면 돌려서 말할 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돌려서 말하기도 해. 봐봐. 야, 자, 돌려서 말할 땐두 가지 방식이 있어. 말하기 나름이야. 저는 우선 직설적인 거는 거지. 야 임마, 방좀 청소해. 더러워. 근데 돌려서 말하는 건첫 번째 돌려서 말하는 건 뭐? 아 방이 좀 개성이 넘 개성적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저는 방이 개성적이라고 돌려 말했어요. 두 번째 저는 좀 청소를 하라고 돌려서 말했어요. 이것도 가능한 거야 사실 말하는 방식으로.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냐 안 적었냐 뿐인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아 그럼 지금 세모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그걸 알려줄게. 잘 봐. 지금 이 옐로우는 중등부 과정인데, 그렇지? 사실 난이도가 올라가는 데서도 이런 서제스트가 나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근데 문제는 풀 방식이 달라져. 핵심은 같은데 다른 데를 짚는 거야. 왜냐? 알려줄게. 자, 일단 봐봐. 중학교 과정에서는 적는 건데. 보통 하나의 문장을 주고 문제를 풀라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글에서는 문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을 주고 문제를 풀라고 그래. 즉, 얘는 맥락이랄 게 없어. 왜? 문장이 단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얘는 맥락이란 게 있어. 주변 글이 있어. 자, 맥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쉽냐? 주어야 동사해라. 라고 일단 명령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돼. 뒤에 있는 주어 동사에 대해서. 그렇지? 그런데 맥락으로 문제를 풀 때는 주변 문장을 통해서, 이 주변 문장을 통해서 했는지,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난 사건인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야 돼. 안 했으면 해라라고 얘기하겠지. 즉 당의 동사로 쓰인 거고,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아마 이어질 거야. 알겠지? 근데 했어.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 일치로 가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 원형을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현재면 현재, 뭐 과거로 과거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일반적인 시제 일치로. 알겠지?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가볼게. 자, 봐봐. 일단 주변 맥락이 없어. 근데 얘가 사실 이 문제는 답이 클린드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클린드로 가려면은 주변에 문장이 있어야 돼, 사실. 한 문장만 보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 봐봐. 클린으로 간다는 얘기는 동사 원형이라는 얘기야. 명령하는 거지. 왜?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인이 청소를 안 했어. 그러면은 답은 제인 클린 되는 거야. 야, 인마 청소 좀 해라. 근데 제인이 청소를 한 상황이야. 그럼 답은 이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주변에 문장이 있어? 얘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어? 모르지. 그치? 그게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거야. 즉, 중학교 문제 풀이는 사실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맥락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풀긴 힘들어. 그러면은 그냥 명령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제인은 사람이니까, 야, 제인아! 내 아들이 제인인데. 김제인. 이걸 이렇게 하니까 여자 이름이네. 대통령도 제인이잖아. 예를 들면. 자, 왜 제인 맞잖아. 이 제인은 아니지만. 근데 좀 이상하다. 여자 이름이었어. 난 남자 이름인 줄 알았어. 어쨌든, 미안해. 자, 제인아. 네 살이라 청소를 안 해. 아, 어제 이렇게 대마왕이야, 정말. 대통령 말고, 내 아들이. 자, 그래서, 제인아, 청소 좀 해. 알겠어요? 그렇게 말 못해. 뺨! 이러면. 어쨌든. 어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지? 물론 걔는 안 듣긴 하지만. 사람이니까 명령할 수 있잖아. 아, 제인아, 청소 좀 하라고! 그치? 제발! 할수 있잖아. 그래서, 클린으로 보는 거야. 자, 결론 얘기할게. 사실 쌤은 그래. 좋은 문제가 아니야 이거. 아니 어떻게 문장을 하나 주고 그러면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렇지? 청소를 했으면 클린이고 안 했으면 클린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지 그걸? 그렇지? 문제가 에러다. 그러면은 참 네가 에러로 갔으니 나도 그냥 대충 가자라고 푸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만약에 제인 자리에 선풍기가 있는 거야. 선풍기야 청소 좀 해라. 이상하잖아. 셀프 청소기인가? 아, 물론 요새 정수기, 대박! 이래서 맥락이 중요한 거야. 요새 정수기 중에는, 혹은 요새 청소기 중에는 로봇 청소기도 있어. 그치? 야, 로봇 청소기! 청소 샷! 버튼 좀 눌러. 그리고, 그, 뭐지? 정수기 같은 것도 셀프 자가로 이렇게 뭐 UV 살균 해가지고 하는 기능이 있어, 막. 제가 갑자기 셀프로 지지지 청소를 해. 그래서 만약에 아무 문제 그런 내용이 나왔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그런 기계가 나와도 클린으로 갈수 있는 거야. 알겠지? 리모컨 눌러서 내가 이제 청소 버튼 눌러버린 거지. 지가 셀프 청소 해버린 거지. 이렇게 맥락이 중요한 거야. 알았지? 하지만 그런 맥락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간다. 구체적인 맥락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거로 가자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맞아. 아, 쟤나 청소 좀 해. 되네? 오케이. 사람이니까 명령할 수 있잖아. 그럼 클린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맥락이 없으므로 좋은 문제는 아님! 오케이? 그러면은 네가 좋은 문제를 내지 않았으므로 나도 거기다 맞춰줌.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 문제 이런 거 없음. 고등학교 문제는 무조건 하나의 본문을 주고 거기서 밑줄 치고 문제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무조건 앞 문장을 봐야 돼요. 얘가 청소를 했나 안 했나? 안 했네? 해야지 뭐 클린. 했네? 클린드. 끝. 이제 알겠나요? 그래서 이 표를 핵심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인시트가 뜻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이 인시트는 보통 고교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주변에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xercise 얘가 앞 문장을 보니까 봐봐 이걸로 중학교 방식으로 풀면 못 풀어. 사람이니까 운동해. 사람이니까 야 사람아 운동해라 할수 있잖아. 그럼 무조건 왼쪽이 답이야? 아니야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 문제 자체가 이런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봐봐. 만약에 앞 문장에서 he 그는 요새 통 운동을 안 해요. Don't exercise at all. 이렇게 나왔다죠. 그래서 저는
아, 운동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뭐냐? 맨날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오케이, 왼쪽이다. 그런데 오른쪽은 걔가 오늘 운동을 했대. 오랜만에 드디어 어제 나한테 그 말을 듣더니. 그래서 저 운동하고 오는 길인데요? 땀 뻘뻘. 그치?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설마 걔가 씨, 나걔 운동하는 한 번도 봤거든? 진짜 아까 땀 뻘뻘 진짜 내가 이제 얘기해 준 거야. 알았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옐로우 과정에서 제대로 된 문제 풀이를 못 해본 거야. 사실 이게 글 문장 하나 주고 문제 풀어라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 애들이 문제 푸는 기준은 굉장히 초단순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고등학생 되니 초토화 돼버리는 거지. 그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오늘은 맞춰주자. 오늘은 네가 별로 좋은 문제를 내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간다. 구체적으로 못 따져준다 하는 거지. 알겠지? 가자. 세인아, 청소해. 야, 탐! 좀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번 해봐. 알았지? 5번. 아빠 담배 끊어. 아, 존댓말 해야지. 아빠 담배 좀 끊어주세요. 아니야, 담배 피는 아빠인데 존댓말 하면 안 돼. 아빠 담배 끊어. 아이, 좀 그럼 그렇다. 그래서 이거 좋은 문제 안 좋은 문제? 아, 별로. 네가 좋은 문제를 주지 않았으므로 나도 맞춰줌. 그래서 일단 명령으로 가봄. 되면 동사원형, 안 되면 CLG. 자, 우리 그럼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제이나, 클레인 청소 좀 해라. 왜요? 아, 청소 안 했나 본데? 물론 이건 맥락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야, 타마. Be careful. Be careful there. 좀 조심해. 어, 맨날 자빠져, 얘가. 알았어요. 자, 위. 쌤, 우리한테 명령을 해요? 우리야, 아이스크림 먹어라. Let's 있잖아. Let us. Let. 허락해주세요. 우리가 go for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되잖니? 명령은 물론 너한테 하는 거지만, 그치? 나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하면 그게 렛츠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봐봐. 지금 쌤이 말한 게 맞아? 주어를 안 봐, 문장의 주어를? 주어가 위가 아니잖아. 왜 이걸 다 아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She, 그녀가 Tom, 그에게 얘기하는 거고, He, 그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 남자애가 우리한테 명령한 거야. 이거 선생님인가 보지 뭐. 선생님이, 자, 애들아, 여기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올래. 밑에 가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가 있잖아. 왜 거기만 못 가? 누가 누구한테 말인 줄 알아야지. 알겠지? 그래서 4번, Billy, 명령했어요. 야, 너. 너. 좀 걸어. 근데 여기서 걷다는 뜻이 아니죠. 주변에 맥락이 있어요. My dog. 개. 개 걷다. 개를 산책시키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이때 워크는 타동사. 됐죠? 그래서 나는 개를 산책시켰어요. 명령해봐. 야, 너 산책 좀 시켜라. 되네요. 자, 나는 아빠에게 얘기했죠. 아빠, 제발 담배 좀 끊어요. 냄새나요. 그만해요. 제발요. 되네요. 하지만 좋은 문제는 아님. 안 좋은 문제임. 아빠가 만약 이미 담배를 끊었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됨. 그치? 내가 이미 걔를 맨날 산책시키고 있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됨. 내가 이미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됨. 탐이 이미 조심을 하고 있다면, 근데 이건 안 돼. 이게 퓨처가 있으니까. 그치? 맥락.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한 거야. 제인이 이미 청소를 했다면 이렇게 가면 안 돼. 어떻게 가야 됨? 클린드로 가야 됨. 알았지? 하지만 문장이 하나밖에 없음. 우리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음. 그래서 초단순으로 뽀갤 수밖에 없음.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주변에 무조건 문장이 생김. 그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안 했으면 하라고 얘기하면 돼. 동사 원형. 앞에 시제 볼지 마. 알겠죠? 했으면 그냥 실지. 됐나요? 그래서 이 표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냐, 없냐라는 말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문제 풀이는 요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문장을 하나 줬고, 근데 솔직히 쌤은 그래. 이런 문제는 난이도 조정을 하면 안 돼. 왜? 그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잖아. 나중에 조사 못 사요. 그치? 고등학생 때더 어려워.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낫지. 그치? 쌤은 그렇게 가르쳐 줬어. 잘했지? 아.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